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오후 5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 명문 감상이라는 그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돌 교수님이 쓴그 주역 개사전을 그 부분적으로 한번 리딩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리딩해서 올린 게 뭐냐면 천존집이 권권정의 여기를 이제 리딩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내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딱세번난 한다 그랬잖아요. 이 주역 개사전에서 딱세 번만 내가 이제 리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니까 한번더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나머지 한 번은 언젠가 또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목차를 보면은 여러 가지 목차가 나오는데 제4장 보면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여겨천지준이라고 나와요. 이게 93페이지인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잠깐만요. 계속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93페이지입니다. 여기를 한번 리딩해 보죠. 여겨천지준, 고능미륜 천지지도, 앙의관 어천문, 부의찰 어지리, 시고지 유명치고, 원시반종, 고지사 생지설, 정기위물, 유헌위변, 시고지귀신 지정상. 여의치는 천지를 준고로 삼는다. 그래서 역과 천지는 항상 대등하다. 그러므로 역은 천지 도에 구석구석 안이 엮어들어 간 것이 없다. 역은 천지간에 꽉 차있다. 역을 창조한 성인은 우러러보아 하늘의 질서를 체관하고 구보부와 땅의 이치를 채찰하였다. 그리함으로써 우주의 어둠과 밝음의 까닭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시원을 탐구하여 종료되는 곳으로 돌아가 그 과정을 다 파악하였다. 그러니 자연이 죽음과 삶에 관한 모든 이치를 깨닫고 종교적 미망에서 벗어났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삶은 삶이 아니다. 우주적 생명의 연속만이 있는 것이다. 기를 응축시키면 그것은 구체적인 땅의 물이 되고 혼을 흩어버리면 그것은 영원한 객체가 되어 무궁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 때문에 천지의 영원한 모습인 귀신이 생동하는 참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대학자인 김용옥 교수가 쓴 주역개사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걸 리딩하면서 대학자가 쓴뭐 주역개사전을 나름대로의 해설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뭐 평범한 이승열이가, 그렇잖아요. 평범한 이승열이가 대가가 쓴 책에 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것도 참그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나는 그 단순한 그 리딩을 하면서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을 뭐 해설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역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사상은 천지를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죠. 천지. 그래서 천지라는 건 모든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근원이자 아주 그 근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늘과 땅을 머리 꼭대기는 하늘을 이고 또 발은 땅을 딛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이 생존하는 기본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과 천지는 항상 대등하다. 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역이라는 것은, 역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대등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그 묘미를 파악하게 되는 자는 모든 우주의 질서를 체관할 수 있고 그렇단 얘기죠. 인생의 그 어떤 그 신묘한 그런 이치를 터득하게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의 심볼리즘의 체계는 천지 코스몰로지의 모든 현실태적인 기능성을 준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의 심볼리즘과 천지의 다양한 모습은 대등한 상관관계를 유지한다. 즉 역과 천지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역은 천지지간에 가득 편재하여 빠짐없이 그 변화를 질서지우는 도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안과 불을 동사로 하는 문장이 시작되는데 그 주어는 누구일까? 역으로 시작되었으니 당연히 주어는 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인격적인 냄새가 농후하므로 역을 작한 성인을 주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보다 보편적인 시각에서 말하자면 성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든 인간들의 삶의 자세를 의미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앙관과 부찰은 관용구로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그 최초로 용례가 바로 계사이다. 선진이 타 문헌에 용례가 없다. 천지의 코스몰로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는 어법이기 때문이다. 역을 만든 성인은 우러선 하늘의 질서를 관하고 굽어서는 땅의 이치를 찰한다.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얘기죠. 관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철학적인 성인이나 역을 만든 주역 같은 이렇게 역을 만든 성인은 우러서는 하늘의 질서를 이제 이렇게 깨닫는다고 할까 하여튼 그렇고 또 밑에 땅의 이치를 또 이제 살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을 관찰하고 땅의 이치를 통찰한다. 그래서 이제 두 단어를 합하면은 관찰이 되는 거죠. 그리함으로써 이 우주의 모든 밝음과 어둠의 까닭을 지각하게 된다. 여기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쓰는 천문, 지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 역시 계사의 천지 코스몰로지에서 만들어진 관용구이다. 타 문헌에서 모두 이 계사의 표현을 인용하고 있다. 천문의 문은 문인며 문이문자죠. 문인문. 문이며 그것은 문양 통한 질서를 의미한다. 지리리는 옥의 문양이며 땅의 질서를 의미한다. 주희는 천문지리에 대하여 이와 같은 줄을 달았다. 천문이라는 것은 주야와 위아래의 분별이 있고 지리라는 것은 남북과 높음이 깊음이 질서가 있다. 이것은 곧 천문은 시간의 법칙을 가리키고 지리는 공간의 법칙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즉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는 일체임을 말한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시공은 시공이 일체다 그거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또 과학적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좀 뭐 또 어불성설이 되겠지만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빠른 빛의 속도가 뭡니까? 가장 빠른 속도가 뭡니까? 빛의 속도잖아요.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렇게 참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런데 만약 사람이 빛과 같은 속도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간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래서 우주를 갔다가 지구에 와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시대 사람들은 다 없더라. 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빛의 빠르기로 가는 우주선을 타고 사람이 우주여행을 하면 늙지를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내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그 과학적인 그 타당성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하여튼 내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문지리는 천지 코스몰로지가 예시하는 바, 우리 인간이 인지하는 삶의 세계, 즉, 레벤스벨트를 의미하는 것이다. 레벤스벨트, 삶의 세계, 생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땅이 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문에 대하여 이미 수학적, 즉, 이성적 계산을 거친 도구 이상의 산물이다. 지동설이 보편적인 시간 현상을 설명하는데 보다 이간한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매일 대면하는 생활 세계 속에서는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떠서 황도를 지나 서쪽으로 진다. 새벽 일출의 신선함, 석양 일몰의 화려함은 우리 삶의 근간이요 기간이다. 지동설이 맞고 천동설이 틀리다고 말할 순 없다. 천동설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지구 중심의 게오센틱 관찰일 뿐이다. 그래서 뭐 지동설이 맞느냐, 천동설이 맞느냐, 굳이 물론 이것을 과학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천동설은 틀리고 지동설이 맞다, 이렇게 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땐 맞고 틀림이 분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동설이 구태여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천동설이 구태여 맞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동설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의 위치에서 봤을 때 천동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과학적인 그 시각에서 본다면은 지동설은 맞고 천동설은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시각이 아니고 철학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지동설이나 천동설이나 다 합당할 수 있는 논리다, 이런 얘기죠. 천지 코스몰로지의 하늘은 태양이나 행성뿐 아니라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내는 모든 갤럭시들을 포함한다. 하늘은 무한대로 광막이 펼쳐져 있는 시간의 세계이고, 땅은 그 광막한 우주 시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삶의 터전이다. 이것은 천문학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느낌이다. 이 천지 코스몰로지는 결국 기라는 개념으로 통섭되는데, 그 기라는 표현이 바로 본 절에서 등장하고 있다. 맹자의 호연지기론에서 보편화된 기라는 개념은 아직 우주론적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라는 개념의 역사는 너무도 오묘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천지 코스몰로지와 더불어 도식화되어 간 것이고, 의경의 출현과 더불어 몸체로만 되어 간 것이다. 기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뭐, 기라는데, 기라는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여러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기사의 저자는 말한다. 천문지리 구조적인 관찰과 더불어 유명의 까닭을 알게 되었다. 여기 어둠과 밝음이라는 표현은 단지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과 지리를 통섭하는 개념으로서의 어둠과 밝음, 즉 음양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음양의 최초의 서복한 표현이 바로 유명인인 것이다. 대체적으로 천도는 밝은 것이며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지도는 어두운 것이며 내면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한강백은 천도는 무형의 도이며 지도는 유형의 도라고 말했다. 천문과 지리가 상호적으로 융합되면서 유명의 상을 지어내는 것이다. 낮과 밤이 존재하기에 세상은 더 풍요로울 수 있다. 세상은 더 풍요로울 수 있다. 이런 뭐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구가 낮만 계속된다든지 밤만 계속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지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적절히 이렇게 융합이 되기 때문에 지구는 그야말로 훌륭한 터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뭐 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 기라는 문제를 또 얘기하게 되면은 이 기라는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은 뭐 텔레파시라든지 뭐 이심전심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더 재미난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얼굴이 얼마나 젊습니까? 57년생이거든요 내가. 근데 57년생이면 어떻게 되죠? 나이 꽤나 이제 들은 건데 그럼 57년이 되도록 혼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잡소리니까 듣고서 흘려 보내도 됩니다. 소문을 들어보면은 아주 소가리 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다네. 그러면 소가리 하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승열이는 왜 결혼 못하죠? 이게 참 언밸런스 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모순. 이게 참 엄청난 모순이다 이거죠. 그렇게 소가리 하는 여자는 많은데 이승열이 평생 혼자 살더라. 이게 굉장한 모순이다 그죠. 이 세상에 텔레파시라는 게 있습니까? 없다 그죠. 텔레파시라는 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까? 기. 기라는 것도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나? 나는 증명이 안 된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사랑은 표현의 예술이다. 나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랑을 하면, 좋아하면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라 이런 얘기죠. 아니 지금이 또 이게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지금이 뭐 어디 조선시대입니까? 지가 무슨 조선시대에 양반집 규수라고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표현을 못한다가죠. 소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집 규수들이 그랬다잖아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그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아서서 옷걸음 입에 물고 입만 빵긋 뭐 노래도 있다고 하잖아요. 옷걸음 입에 물고 입만 빵긋 그렇게 아주 소극적이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다. 조선시대에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게 여자의 미덕이라는 그런 그 굴레에 씌워가지고 소가리를 하면서도 얘기를 못했다가죠. 근데 이게 지금 21세기잖아요. 아직도 이 조선시대적인 그런 그 못난 여자들이 많아. 아니 좋으면. 아니 난 이승열이 당신이 줬어. 아니 그럼 나도 얼마나 좋아.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지. 아니 여자가 그렇게 내가 이승열이를 줬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또 얼마나 좋겠어요. 남성으로서 뭐 여자가 싫다고 하는데 마다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되는데 사랑은 표현의 기술이다 이렇게 내가 정의를 했단 말이죠. 맨날 뒤돌아서 소가리나 하고 있으니 그게 누가 소가리를 하는 주인공인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소문에는 여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평생 독신을 늙더라. 이게 참 굉장한 모순이요 불합리인데 21세기 아직도 이렇게 조선시대적인 여자가 있다는 게 참 너무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원을 알므로서 종료로 돌아간다는 것은 음량의 변화를 안다는 것이요 유명의 이치를 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태어남이 태어남이 아니요 죽음이 죽음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태어남도 없고 영원한 죽음도 없는 것이다.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의 운명을 이미 지닌다는 뜻이오. 죽음이란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윤회설 이런 게 또
생각나는데, 죽으면 사람이 영원히, 영원히 뭐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죽어서 뭐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지 뭐 안 태어나는지 그걸 알 도리가 없고, 또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죽으면 끝난다.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열이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끝.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끝.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승열이 개인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넓은 인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봅시다. 내가 이승열이가 살다가 죽었다. 그럼 내 육체가 땅에 들어갔다. 뭐 내 육체가 화장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나를 태운 잿가루를 땅에 묻었다. 그 잿가루가 나무 뿌리 밑에 묻었으면은 그 잿가루가 비료가 돼서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가 열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육체는 이미 이승열이란 존재는 없어져서 땅에 들어갔지만, 이승열이 시신이 거름이 되어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또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으로 또 이어진다. 이런 얘기죠. 내가 이승열이 자신이 뭐 바로 뭐 윤회를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식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여튼 다른 생명으로서 또 환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천지코스몰로지에서는 창조론도 없고 따라서 종말론도 없다. 종말은 끊임없는 시작이다. 창조론은 없지만 끝없는 창조의 과정이다. 종말. 종말은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말. 장자는 아내가 죽은 자리에서 고구리, 내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볼펜으로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장자는 아내가 죽은 자리에서 고굴하지 않고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른다. 나는 말이죠. 이 책을 구입하면, 종이책을 구입하잖아요. 이 종이책을 구입하면은 그것을 이 종이책을 그 자르는 작두라고 또 있습니다. 아, 그거를 작두로 잘라가지고, 양면 스캐너, 양면을 스캔하는 그 고속 양면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구입해서 지금 집에 있는데, 그 고속 양면 스캐너로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스캔한 파일을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 거지, 종이책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남의 집 원룸살이라잖아요. 이 종이책을 갖다가 구입하는 대로 종이책을 쫙 진열해 놓으면 그게 굉장한 공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종이책은 물론 구입하되 그것을 소장하고 있지 않는다. 반드시 스캔을 해가지고 소장을 하고 있긴 있는데 디지털 파일로 소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전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장자는 아내가 죽은 자리에서 고굴하지 않고 질그릇을 두드리면 노래를 부른다. 저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유명하잖아요. 이 장자라는 사람은 그 아내가 죽으니까 슬퍼서 곡을 한다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러지도 않고 질그릇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더라 이거야. 흥겨운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 미친놈 아니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친구 혜자의 꾸지람에 대답하는 장자의 말에 바로 이 계사의 언어와 동일한 구절이 있다. 그 시원을 살펴보면 본시 아내의 태어남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태어남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본래 형체조차 없었던 것이요. 형체조차 없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본시 기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원래 이 아내라는 존재는 태어남도 없었던 존재다. 그런데
원래 태어남도 없었던 존재인데 뭘 눈물을 흘리고 그러느냐.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참 이게 뭐 저런 논리가 있어 이런 정도죠.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이 아내가 죽으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 그게 당연한 건데, 정규 이물, 유혼 위변, 사생지설에 연접하여 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해석이 도무지 명료하지 않다. 아주 평범하게 해석하면 정기가 물이 되고 유혼은 변이 된다는 뜻인데 물과 변이 정확한 대구를 이루지도 않는다. 그런데 보통 물이라든가 정은 대비적으로 땅의 개념,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초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혼은 백에 대하여 하늘에 속하는 것이다. 이 두 글자가 합해서 혼백이라고 하잖아요. 혼백. 우리가 보통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에 해당되는 서양말의 여거가 아니라 유학과 한의학의 고유한 개념이다. 정은 정액의 정과 같은 것으로 먹은 것의 정화가 가라앉아 하초에 응결되는 것으로 생명의 근원으로서 땅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신은 가벼운 것으로 몸의 하늘에 속하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의 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정신은 영육이월론의 정신 일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초와 상초, 육체와 정신의 양면을 복합하는 의미에서 인간 생명 전체를 통칭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정신이라 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육체와는 별도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정신의 결합이다.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와 사상의 결합. 이것을 정신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봐 정기는 물이 되고 유혼은 변이 된다 해서 정기는 땅을 상징하고 유혼은 하늘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다음에 연결되는 귀신의 문제와 관련지어 본다면 아무래도 정기는 돌아가는 귀가 되고 유혼은 펼쳐지는 신이 되게 마련이다. 천지 코스몰로지에서 인간은 하늘과 땅의 복합체이며 하늘은 혼, 땅은 백을 의미한다. 인간이 죽으면 혼백이 각각 분리되어서 혼은 자기 본령인 하늘로 가고 백은 자기 고향인 땅으로 돌아간다. 하늘로 가는 것을 펼쳐진다 하여 신이라 하고 땅으로 가는 것을 돌아간다 하여 귀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혼백의 다른 이름이 신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일기 음양론도 나오고 하는데 다른 남이 집필한 책을 이 리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분량을 리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울 교수님이 쓴 그 주역기사전을 세 번에 걸쳐서 리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많은 분량을 리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나면은 또 한 부분을 선택해서 리딩하는 그런